안녕하세요. 신자오 화입니다. 저는 밥을 먹고 있어요. 저는 밥을 먹을 거예요. 방금 제가 말했던 문장들이 과거에 있는 일과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문장들이에요. 이 문장들이 시제를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은 베트남어 시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베트남어 시제는 매우 간단해요. 시간 부사만 외우시면 끝이에요. 과거, 나, 현재 진행, 당, 미래, 세, 이런 시간 부사들이 수로 앞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동사나 형용사 앞에 넣어줬다는 얘기죠. 저는 밥을 먹었어요. 과거를 말하고 있죠. Tôi đã ăn cơm. Tôi 과거 ăn cơm. 여기 먹다 ăn라는 동사 앞에 시간 부사 과거를 표현하는 시간 부사 đã만 넣어주면 과거를 표현하는 문장이 만들 수 있어요. Tôi đã ăn cơm. 마찬가지로 저는 밥을 먹고 있어요. 현재 진행 시제죠. 여기도 당라는 시간 부사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Tôi đang ăn cơm. Tôi 현재 진행 ăn cơm. Tôi đang ăn cơm. 너무 쉬운 거죠. 미래 시제도 똑같아요. 저는 밥을 먹을 거예요. Tôi 미래 ăn cơm. Tôi sẽ ăn cơm. 그렇다면 부정문을 어떻게 말할까요? 한번 볼게요. 부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 콩은 시간 부사와 수로 사이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 너무 쉬웠다 보니까 한 번만 읽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밥은 안 먹었어요. 과거에 밥은 안 먹었다는 얘기죠. Tôi đã không ăn cơm. Tôi đã không ăn cơm. 저는 밥은 먹고 있지 않나요? 지금 밥은 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Tôi đang không ăn cơm. Tôi đang không ăn cơm. 미래도 똑같아요. 저는 밥은 안 먹을 거예요. Tôi sẽ không ăn cơm. Tôi sẽ không ăn cơm. 부정문도 배웠으니까 의문문도 한번 알아볼게요. 예전에 형용사 의문문과 동사 의문문을 배웠을 때 거와 콩은 배웠잖아요. 여기도 거와 콩은 사용합니다. 거는 시간 부사 앞에, 콩은 문장 맨 마지막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문으로 볼게요. 언니 밥 먹고 있어? 물어보면 chị có đang ăn cơm không? chị có đang ăn cơm không? 이거는 동사문형이죠. 형용사문형도 볼게요. 언니 행복해? chị có đang hạnh phúc không? chị có đang hạnh phúc không? 그러면 오늘 현재 진행 의문문까지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과거 의문문과 미래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따비엇!